옛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황하장사를 하던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나가면 꽤 오랜 시간 집을 비웠고 그동안 아내는 혼자 적적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마을을 떠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를 데려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부부는 개에게 많은 정을 주었고 남편이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아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금실도 좋고 서로를 아꼈지만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해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장사를 하러 갈 때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아내가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서방이 달콤 안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만삭이 되어 있었고 꼬리치며 반갑게 주인을 반기는 개 역시 새끼를 베어 출산할 때가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개를 이뻐하면서도 한 용마루 밑에 같은 달 둘이 해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였습니다. 이서방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 후 아침밥을 챙겨주러 나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서방과 아내는 한참 만에 집 근처 덤불 밑에서 새끼를 낳고 있는 개를 찾았고 그 모습을 보니 한없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내도 해산을 하여 아들을 낳자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 예쁘고 마음씨 곱던 아내는 시름시름 앓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서방은 실성한 사람처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3일 내내 통곡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갓난아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보다 못한 동네 사람이 굶고 있는 아기가 걱정되어 뒷집에 사는 과부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처녀 시절부터 이서방을 짝사랑했었는데 이서방이 자기보다 인물 고운 여자에게 장가를 들자 다른 총각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되어 홀로 지내던 중 웬 사내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얼마 전 난산으로 아이마저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과부는 매일같이 젖을 짜서 버렸는데 동네 할머니가 배고파 우는 아기를 과부에게 데리고 가니 과부는 흔쾌히 자기의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서방의 아내가 죽은 것이 자기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라 생각하여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마을 사람들이 이서방을 찾아와 아기를 생각해서 과부와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며 다리를 놔주려고 했는데 이서방은 그녀의 행실을 아는지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장사를 하러 다녀야 했고 또 젖을 달라고 하는 핏덩이 갓난아이를 굶길 수도 없어 고민 끝에 과부를 후처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이서방은 장사를 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고 보름 만에 돌아왔는데 집이 스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서방이 집에 오면 아내가 문 앞까지 달려나와 짐을 받아주며 그를 반겨주었고 개도 꼬리를 치고 매달리며 반가워했는데 개도 없는 마당에 후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방문을 열었는데 후처는 돌아보지도 않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왜 지금 오냐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다 둘러보아도 갓난아들이 보이지 않아 이서방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제 어미가 잡아갔으니 제 어미 곁에 묻었지요. 후처는 남편이 떠나 있는 동안 아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서방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대며 아내의 무덤으로 향하다가 덤불 밑에 죽어있는 강아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미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죽은 새끼들만 놓여있자 이서방은 이래저래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개는 눈물을 그렁거리며 이서방의 옷자락을 물어당겼고
화가 나서 때리려는 이서방을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서방은 말 못하는 짐승이 우는 것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개는 그의 옷자락을 자꾸 물어당기며 앞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뛰어갔고 어디선가 난데없는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가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니 금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쳤고 뒤따라간 이서방은 어린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어린아들을 끌어안고 기쁨과 한탄의 눈물을 흘렸는데 옆에 있던 개는 또 이서방의 옷자락을 물고 아내의 무덤가로 끌고 갔습니다. 아내의 무덤에 이르자 개는 무덤 옆에 깊이 패인 구덩이를 보며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서방이 개를 찬찬히 훑어보니 발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엉망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서방은 후처가 아이를 생매장하자 개가 파내어 숲속에 숨겨두고 젖을 먹이며 살려놓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는 어린 자기 새끼들조차 돌보지 못하고 행여나 짐승이라도 나올까봐 아기 옆에 꼼짝없이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목이 메어 한동안 아기와 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후처는 자기가 좋아했던 이서방과 혼인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전처의 아이를 볼 때마다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면서 사랑했던 전부인을 떠올릴 것 같았고 아이만 없으면 둘이 오붓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후처는 이서방이 없는 틈을 타 걸림돌 같은 아이를 없애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당장이라도 후처를 때려 죽일 기세로 집에 오자 서슬퍼런 그의 모습을 본 후처는 기겁을 하여 싹싹 빌며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이서방은 후처를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며 내쫓았고 이후 평생 혼인을 하지 않은 채 홀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